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상당수가 위험도로로 분류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지방 지방도 가운데 230곳, 255km는 현행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도로로 분류되고 D등급의 노후 위험 교량도 44곳에 이릅니다. 위험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선 5,6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경상북도가 배정하는 사업비는 1년에 260억 원 수준입니다. 문제의 지방도 대부분은 지난 1980년대 정부가 차관을 들여와 건설한 뒤 관리권을 이양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